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보낸 산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덕유산은 곤도라를 타고 상고대를 보기 위한 겨울산으로 가장 인기 있는데요. 겨울도 좋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생화를 보기 위한 산행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생화보다도 더 운치 있는 것은 곳곳에 자주 보게 되는 천년을 살고 죽어서도 천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들이 신비롭기까지 했어요. 고지대라 운해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능선은 야생화로 만발한 알프스를 닮은 시원한 여름의 덕유산을 만나보실까요? 겨울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만 탈 수 있는 타기 힘든 곤도라를 타고 설천봉까지 올라갑니다. 매표소에서 문 여는 시간에 표를 샀는데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줄지어 섰네요. 성인 기준 왕복은 16,000원, 편도는 12,000원입니다. 편도가 무척 비싸네요. 날씨 맑은 날은 저 지리산 천왕봉이 보여요. 이 나무 멋있다. 사람 한 천년, 죽어 천년, 주목. 그러니까 평평한 위에 흰 거 있죠. 이날은 산행을 좋아하는 서방님이 가자고 해서 새벽 5시간에 나왔네요. 곤도라 내리고 나서 우선 가까이 보이는 주목나무와 한 컷 찍어주고 상제루 쉼터가 마치 성처럼 웅장합니다. 이런 성에서 살고 싶어요. 멋진 상제루가 기념품 상점인데 너무 호화로운 거 아닌가요? 이런 데서 근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고려시대 건축물같이 화려합니다. 상제루 앞 전망대에서 바라본 첩첩 산 중에는 구름이 두텁게 몰려있고 이렇게 진한 구름이 몰려있는 광경은 처음 봅니다.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덕유산 최고봉 향적봉에 도달하게 되는데 예쁜 실록의 나무들이 에워싸고 나무 울타리가 쳐진 길이 아름다워요. 국내에서 네 번째로 높고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과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에 걸쳐있는 산으로 이 코스는 곤도라 타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어 좋답니다. 향적봉은 덕유산의 제일 높은 주봉이며 북덕유산이라 불리기도 하고 남서쪽에 위치한 남덕유산과 쌍봉을 이룹니다. 최고봉인 향적봉에 도착하니 바람이 세차게 부네요. 가까이 몰려있는 하얀 구름이 신기합니다. 곤도라를 타고 와 얼마 되지 않아 정상에 오르니 너무 신나네요. 힘들게 산행 후 정상에 오르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충분히 만끽하지 못하거든요.
드디어 원추리꽃과 야생화 군락지 덕유평전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곰배령 느낌이 드네요. 깊고 높은 산 중에 이런 아름다운 능선이 있다니 신기하고 새삼 산이 많은 우리나라가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곳이 바로 향적봉 다음으로 높은 중봉입니다. 날씨도 맑아 사진 찍기에 아주 좋네요. 많은 산행자들은 중봉 능선을 지나 남덕유산 쪽으로 향하지만 전 여기서 영상 찍고 돌아갈 거예요. 여기가 한국의 알프스래요. 올라오는 사람마다 다들 응하네요. 저기 너머로 능선이 보이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구름 흘러가는 거 보세요. 오늘 진짜 날씨까지 진짜 좋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